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몬스타엑스 IM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6일 IM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와,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우선 IM은 몬스타엑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본명은 임창균입니다. 바로 IM이 2020년 경자년에 주목할 만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IM은 최근 개최한 팬콘 MX 홈파티에서 자작곡 작업에 대한 힌트를 던졌습니다. 기존에 냈던 믹스테이프 등의 자작곡에 비해 한층 밝은 분위기의 음악이라며 만들어둔 자작곡이 꽤 있다고 덧붙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IM은 꾸준히 자작곡을 발표하며 뮤지션으로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전곡 랩메이킹을 통해 앨범에 참여를 했고 첫 자작곡인 어디서 뭐해를 발표했으며 이어 자작곡 6월 일본 앨범 자작곡인 샴페인 등을 앨범에 수록했습니다. 이 곡들은 몬스타엑스의 스타일 음악과는 180도 다른 몽환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신선함을 던졌습니다. 정말 천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향수로 또 한 번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었던 믹스테이프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미국 차세대 뮤지션인 LA와 발표한 믹스테이프 호라이즌을 통해 IM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했습니다. IM은 그룹 내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래퍼이지만 커버송과 무대에서 보컬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와, 이건 반칙 아닌가요? 못하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아이유의 반편지를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팬콘에서는 편지 등 보컬 실력이 돋보이는 솔로 무대들을 선보여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춤도 잘 추고 작곡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잘생기고 노래까지 잘하면 이거는 정말 신이 신경 써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IM은 각종 해외와의 매체의 인터뷰에서도 실력 발휘를 했는데요. IM은 몬스타엑스가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하고 해외 활동을 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한 해 월드투어와 미국 활동을 통해 눈에 띄게 해외 팬덤과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여기에는 멤버 모두와 특히 IM의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IM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시카고 트리뷴, BBC 등과의 단독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며 몬스타엑스를 알렸습니다. 역시 야, 영어까지 잘합니다. 또한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렌쇼, 굿모닝 아메리카, 지미 키멜 라이브, 라이브 위드 켈리 앤 라이언 등에 출연을 했을 때도 IM은 통역 없이 영어 토크를 진행을 했고 징글볼 공연 때도 IM의 영어 실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빌보드의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제프 벤자민은 나는 과소평가받고 있는 아이돌들을 위해 더 많은 빛과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싶다. 내가 KBS 월드에서 위 K-POP에서 몬스타엑스의 IM을 언급한 것처럼 나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2020년에 정말 빛날 기회를 얻길 바란다. 행운을 빈다며 지난달 IM의 2020년 활동을 응원하는 글과 함께 능력에 비해 과소평가받고 있는 아이돌 영상에서 IM이 꼽힌 캡처를 올렸습니다. 이어 포브스는 IM은 많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2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초기 인터뷰를 통해 몬스타엑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정말 해외 진출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똑똑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뮤지션의 IM을 주목하라고 극찬했습니다. 2020년도 IM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IM과 그룹 몬스타엑스를 응원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 IM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